안녕하세요. 2020년 10월 3일 4시가 거의 뭐 되어갑니다. 한 3시 50분 정도가 되었네요. 또 이렇게 좀 보다가 또 한 4종목 정도가 좀 그림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관찰해 보고자 영상으로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은 뭐 한번 상장 초기에 이렇게 상장 초기에 뭔가 본 일이 있었나 봐요. 그죠? 그리고 나서는 쭉 내려오다가 이제 작년부터 좀 거래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주식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한 요런 모양이었어요. 요런 모양이었다가 계속 여기 이 연봉 파라볼릭이거든요. 계속 추세가 하향인 구간에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뭔가 20년 선을 뚫으면서 상승을 하나 이렇게 보이더니 이번 연에 이제 여기를 막 뚫으려고 폼을 잡는 것 같아요. 지금 파라볼릭이 3,2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올해 고가가 3,160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마 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디만 지금 올해의 고가가 얼마냐면 3,160원이에요. 3,160원이니까 뭐 저의 생각은 지금 여기가 요 회색이 아니라 하늘색 선이 10년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거든요. 근데 그 값이 3,200원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얘가 만약에 올해에 3,200원을 뚫으면 뭐 적어도 한 여기 한 4,1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봉에서 스토캐스틱이나 이 심리도가 올라왔다는 건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이제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해도 좀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작년에 최대 거래가의 종가는 이미 그 위에 있고 이제 고가, 작년의 고가 3,135원,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이 주식은 3,200원이 넘어서면 뭔가 탄력이 붙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아직은 여기 제일 위에 이 까만 선에 막혀 있어요. 요 까만 선 보이시잖아요. 요 까만 선에 막혀는 있지만 이제 그 어느 날 3,200원을 뭐 돌파를 하게 되면, 뭐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좀 많이 상승할 것 같다. 아까 그 두 번째 저항이 아까 여기 제일 위에 여기 한 4,000원, 4,100원 됐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4,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3,200원과 4,000원 사이의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차트가 될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. 그리고 뭐 수급을 좀 봤더니 뭐 이렇게 뭐 기관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, 저평가 주식이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5월 달에 뭐 자사수주 이렇게 취득하는 걸 보면 뭐 경영진이 막 약간 주가 관리를 안 하거나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월요일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주봉을 잠깐만 보면 아직은 요 위에 요 주황색 선에 막혀 있는데 결국은 그 주황색 선이 결국 3,200원 정도가 되니까 3,200원을 돌파하게 되는 날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얘도 연봉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보시면은 여기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뭔가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이때 2014년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었던 그것의 고가가 4,540원인데 이미 돌파를 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지금 5년선과 3년선을 동시에 돌파하고 있으니 이제 어디만 좀 돌파를 하게 되면 8,350원? 한 8,400원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제 여기 한번 언제죠? 2017년도에 좀 큰 뭔가 상승이 한번 있다가 거의 뭐 반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뭐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, 이제 어디만 뜬다면, 여기만 화살표가 하나가 뜬다면 완벽한 상장사 중에서 완벽한 월봉의 차트가 된다. 근데 뭐 차트가 완벽하다라고 해서 또 뭐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또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. 어떻게 움직일까? 너는 어떻게 갈 거니?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. 그래도 한 12,000~13,000원은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조금 더 오바를 하면은 한 15,000~16,000원까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2배 게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리고 여기 뭐 기관의 투신이 뭐 당장 뭐 월요일에 나갈 수도 있지만 뭔가 의미가 좀 보이고, 그다음에 막 저평가 주식은 아닌데 뭔가 미래를 바라보며 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 뭔가 기나긴 웅덩이를 지나서 이제 막 밝은 구간으로 저번 달에 처음 나왔으니까 10월, 11월은 좀 그래도 좀 밝은 구간에서 놀고 싶어 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얘가 정말로 한 14,000원까지 가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매수나 매도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, 혹은 이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변수가 뭐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 세 번째로는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요. 연봉을 보시면 얘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연봉만 보면 이렇게 일단 연봉의 추세는 다 돌파했다. 작년에 돌파를 했고 이제 올해 10,000원 이상으로 이제 뻗을 수 있는, 20,000원까지는 뻗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, 월봉상으로는 좀 특이하게 요게 중요한 지표가 딱 떴고, 그 수급을 보더라도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다 라는 모습이 보입니다. 뭐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이잖아요, 그죠? 그리고 뭐 실적을 보았더니 이런 빨간색이 조금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지난 분기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가 있는 연봉의 모습이 보여서 일단 한번 관심으로 보고 있다가, 근데 아직은 여기가 이 파란색 그 수영장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. 그래서 본격적인 아마 탄력은 여기를 좀 벗어났을 때, 한 12,000~13,000원을 벗어났을 때 한번 20,000원까지 훅 올라갈 것 같긴 한데, 근데 그럼 또 단가가 너무 높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바라보면서 넌 올라갈 거니 내려갈 거니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. 5개월 선을 지난달에 이제 딱 돌파해놓고 마무리를 했는데,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상장 때 최대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의 고가는 81,300원이라서 이미 뚫어놨고, 그 다음에 거래가 요때가 좀 많이 터졌었는데 그것의 고가가 86,4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좀 강력하게 좀 뚫어줘야 요때 4월의 고가 86,400원을 좀 뚫어주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그냥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다시 이렇게 꺾여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둠의 구간에서 이제 처음 밝은 구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막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86,400원을 뚫으면 아 이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기관의 물량이 좀 들어와 있고 그래도 얘는 그거잖아요. 그 미디어 분야에 있으니까 조금 뭐 PBR이 좀 높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실적이 계속 나오는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막 급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4~5% 먹고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해서 4~5% 먹고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1%만 확실히 먹어도 뭐 부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높게 보여서 한번 나눠봅니다.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 좀 갈만한 종목들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다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뭐 또 어떻게 또 제가 정리를 또 다시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어느새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오후도 잘 쉬세요. 감사합니다.